어떤 역할일까요? 아, 저랑 가까운 역할이라고 얘기하면 뭐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네. 실은 제가 작업을 해오면서 네. 아주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생기잖아요. 네. 그리고 저에게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성정들을 많이 배우는 편이에요. 그 캐릭터에게. 네, 오히려 더. 오히려 그럼 한 작품 끝나고 나면 본인이 연기했던 캐릭터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숙해지는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.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. 조진웅 씨는 또 팬들에게 사인을 해줄 때 꼭 꿈이라는 단어 쓰신다고 하던데 배우로서의 꿈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? 제 꿈이요? 다음 작품 연기 잘하는 거죠, 뭘. 그게 진짜 겸손한 거예요. 늘 연기를 잘하시면서. 그죠, 선배님. 근데 늘 연기를 잘하시면서. 아닙니다.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늘 베스트셀러를 썼던 소설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저의 꿈은 베스트셀러를 쓰는 거예요랑 똑같은 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. 다들 그러지 않을까요? 네. 진정성 진짜. 네, 예. 정말 충무로에서 유명합니다. 정말 진정성 있는 배우로. 사실 단역 시간이 꽤 길지 그렇죠. 않았습니까? 네네. 지금 뭐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배우를 준비하고 있거나 또 배우를 하고 있는데도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후배님들한테 따뜻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따뜻한 조언? 제가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글쎄 굳이 왜 이걸 하려고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. 예, 진짜 쇠가 빠지거든요. 예, 그러니까 뭐랄까 어른들 옛말이 틀린 게 없어요. 기술을 배우세요. 예, 기술을. 근데 만약에 네. 배우를 꼭 하셔야겠다 싶으신 네. 분들이라면 지금 하고 계신 그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작지만 아니면 연극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캐릭터 이 인류에서 아마 당신이 제일 잘하는 캐릭터입니다. 네, 그러니까 그런 소신과 꼭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거든요. 아 맞았네요 진짜. 그런 느낌. 근데 사실 멋있어요. 여기까지 오시는 시간이 그래도 참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진짜로 압구정동에서 오는데 1시간 반 넘게 야, 차가워. 조진웅 씨 진짜. 아, 진짜. 아무튼